지난 1983년 문을 연 달서구 죽전중학교. 한때 학생 수가 1,00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학생이 점점 줄면서 결국 내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128명, 1학년은 한 개 반 2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통 있는 학교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련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정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죽전중학교는 내년에 폐교되고 학생들은 인근 서남중학교와 용산중학교 등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서구 서진중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인근 서부중학교로 통폐합되기도 했습니다. 협성중학교와 경복중학교가 합쳐 협성경복중으로 통합되는 등 최근 5년간 통폐합되거나 학교 위치를 옮긴 학교는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모두 학생 수 감소가 원인으로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주거지가 이동하면서 아파트와 주택 간 학생 수의 격차도 커졌습니다. 적정 연령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 수요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주택 지역에는 이제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적정 연령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도심 지역인 주택가에는 학생 수 감소를 해서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러면서 학교가 이제 이렇게 소규모가 되는 경향. 학교 통폐합은 학생 수 2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합니다. 현재 학생 수가 200명이 되지 않은 학교는 중학교만 대구 도심에서 15곳이나 됩니다.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되고 이에 따라 통폐합 학교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